당진시민축구단과 충주시민축구단의 승격 플레이오프 당진종합운동장에서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형진입니다. 백현기 해설위원 펴드리겠습니다. 한상민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이인수 골키퍼, 김상훈, 조우현, 송주한, 김경현, 정의현, 안동민, 예병원, 이인규, 지경득, 김성주 선수가 나옵니다. 충주시민축구단 김종필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김은도 골키퍼, 권영호, 유승표, 이연규, 윤성환, 이동희, 이승현, 이광재, 정영웅, 박대훈, 안승훈 선수가 나옵니다. 경기에 올라올 자격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자, 힘찬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홈팀 당진 시민, 그리고 오른쪽에 원정팀 충주 시민이 위치합니다. 양팀 모두 기본적으로 백업을 한 번에 노렸는데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자, 또 한번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수비의 뒷공간을 한번 바라봤는데요. 충주 시민이 전반전 초반부터 공격 지역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인 근처에서 빠져나오는 과정, 충주 시민이 다시 가져오는 듯 했는데 또 한번 당진 시민의 클리어 곧바로 다시 한번 왼쪽으로 연결됩니다. 잡아놓고 이승현의 크로스 헤딩! 네.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 충주 시민이 가져갑니다. 네, 역시나 이승현 선수의 왼쪽이 충주의 가장 큰 공격 루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금도 조금은 내려와서 받았지만 또 킥력이 워낙에 좋은 이승현 선수이기 때문에 정확한 크로스를 한 차례 올려봤습니다. 특히나 이런 경기에서는 정말 그 누구보다 이 흐름을 먼저 가져오는 주도권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승훈의 헤더와 함께 충주 시민이 전반전 초 김성주 그대로 갑니다!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양팀 선수들이 정말 큰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초반에 많이 보여주는데요. 네. 지금도 먼 위치긴 했지만 김성주가 직접 오른발로 강하게 한번 때려봤습니다. 낮고 빠르게 슈팅을 선택했던 김성주, 그만큼이나 이제 슈팅에 있어서 굉장한 자신감이 있다는 거고요. 지금 정용 선수가 약간의 지경득 아크 정면 왼발 슛. 네. 한 차례 굴절 등지면서 박스 아닙니다. 돌면서 넘어졌는데 여기서 반칙은 선언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도 오랜만에 이 박스 안쪽에서 공을 잡았던 당진이었는데, 네, 여기서 파울을 선언하지 않는 주심입니다. 자, 충주 시민이 라인을 내려선 상황에서 당진 시민 역시나 굉장히 네, 타이트하게 압박을 가져갔고요. 지금 김경현 선수가 패스 연결합니다. 중앙쪽 좋아요. 있어요. 그리고 아크 정면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안동민 왼발 크로스 헤딩. 자, 방향을 우선 돌려놔봤던 지경득, 하지만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네, 일단은 오른쪽까지 전달이 잘 됐던 당진의 공격이었고, 크로스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방향을 조금 돌려놔봐. 순간적으로 호흡이 조금 살짝 맞지 않았었고요. 이동희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었어요. 네. 자, 지금도 골키퍼와 수비진 사이로 날아왔던 패스인데요. 자, 지경득이에요. 자, 그리고 지경득! 김성주! 네. 김성주 선수가 한번 스피드를 살리면서 달려가보면서 오른발 슛. 자, 선장면이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충주 시민의 수비가 우선 순간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김성주 선수가 굉장히 빠른 스피드, 그리고 마지막 슈팅까지 기록했습니다만 김은도 골키퍼가 굉장히 침착했네요. 이 김은도 골키퍼의 슈퍼세이브입니다. 네,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살짝 밀어줍니다. 여기서 빠집니다. 반대편 있어요! 생각볼! 자, 지금 엄청난 선방! 지금 조금 전 마지막에 볼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은 이제 옵사이드 위치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지금도 일단은 왼쪽 측면에서부터 빠르게 공격을 전개했던 충주였는데, 네, 완벽한 컷백이 들어갔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 이인수 골키퍼의 슈퍼세이브가 한 차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장면 이후에 한 차례 선방 이후에 이인수 골키퍼가 현재 고통을 굉장히 크게 호소합니다. 지금 경기를 뛸 수 없다는 제스처가 나왔어요. 네, 자, 지금은 이인수 골키퍼가 슈팅을 막아낸 다음에 2차 동작에서 조금은 불편한 통증을 느낀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이동희 선수의 굉장히 좋은 패스, 이승현의 컵백까지. 네, 지금은 이인수 골키퍼가 선방을 한 이후에 땅을 짚는 과정에서 그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팔이 약간은 꺾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을 쳐냈던 손은 오른손인데, 네,
지금 왼팔의 통증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이 왼팔을 땅을 짚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 과정에서 조금 통증을 느낀 것 같습니다. 아크 정면까지 어렵게 트래핑. 아, 일단 소유가 됐습니다. 안승원! 지금 옆구리를 살짝 스쳐갔나요? 자, 안승원의 캐논슛이 한 차례가 있었는데요. 네. 와, 지금 또 사실 슈팅을 시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각도라고 예상이 되는데 심지어 골문을 등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정말 또 유연함을 한 차례 보여준 안승원 선수였습니다. 자, 본인이 슈팅 자세를 만들면서 네. 잡아놓고 오른발 슈팅. 역구물을 때렸기 때문에 골망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동이 살짝 한번 차보는 척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승엽 가볍게 골포스트에 맞고 나옵니다. 와, 지금은 이승엽 선수가 힘 들이지 않고요. 네. 완벽히 정확하게 이 상대 골문 구석을 완전히 노렸던 슈팅이었는데 와, 지금 골대를 맞고 나갔습니다. 자, 김종필 감독 역시나 고개를 순간적으로 이제 갸우뚱. 전수영 골키퍼도 네. 지금 반응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완벽하게 이동희 선수가 한번 페인팅 동작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장면에서 약간은 전수영 골키퍼가 타이밍을 뺏겼고요. 그리고 위기를 우선 벗어나면서 이렇게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당진 시민과 그리고 충주 시민의 K3 리그를 향한 승격 플레이오프 현재 전반전 양팀 모두 득점 없이 0-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 초반 분위기는 충주가 잡아가고 있었습니다만 당진이 조금씩 이 중앙 쪽에서 패스웍이 살아나면서요. 주도권 오늘 후반까지 가져왔거든요. 수 골키퍼의 부산과 함께 전수영 골키퍼가 빠르게 투입이 된 상황입니다.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충주 시민, 오른쪽에 당진 시민이 위치합니다. 네. 키퍼. 자, 어떤 패턴을 보여줄지. 자, 김경현 왼발 네. 파티. 자, 순간적으로 한번 니어 포스트로 바라보고 김경현이 왼발로 한번 때려봤는데요. 네, 지금은 완전히 타이밍을 뺏었던 김경현 선수의 왼발 슈팅이었거든요. 네. 아, 상대적으로 오른발 각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김경현 선수의 왼발이 상대 골키퍼 허리를 찔 뻔했습니다. 김은동 골키퍼 역시 뒤쪽으로 가는 패스가 우선 성공합니다. 뺏겼어요. 그리고 아크 정면까지 잡아놓고 이동희 짧게 내줍니다. 달려면서 골! 코너킥으로 진행됩니다. 아, 지금도 왼쪽에서부터 시작된 전방 압박 상당히 또 좋은 흐름을 가져왔던 충주였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도 이동희 선수 한번 페인팅 동작 이후에 완벽하게 내준 볼. 아, 정확도를 노린 슈팅이었는데 수비 받고 나갔습니다. 자, 안승원 정영웅의 자, 크로스 좋은데요? 잡아놓고 뒤쪽 나왔어요. 왼쪽으로 연결 박스 안에서 접어놓고 아, 네. 슈팅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여전히 운전 상황 골라인 밖으로 아웃됩니다. 판단은 코너킥. 네. 자, 지금도 오른쪽에서부터 한 번에 반대편으로 전환하는 전형적 다시 왼쪽에서 크로스가 왔고요. 뒤쪽 내줬고 여기서? 돌면서 접어놓고 아크 정면 혼자 사가 빠져요! 골키였는데. 맞아요! 골킥입니다! 와, 지금도 순간적으로 이동희 선수의 재치가 한 차례 돋보였던 패스가 연결이 됐고요. 네. 지금도 완벽하게 찬스가 나는가 싶었는데 이 안승훈 선수의 슈팅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아기자기한 패스 그리고 끝까지 볼을 소유하면서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냈던 충주시민 마지막 슛은 옆으로 빗나가면서 골킥으로 진행됩니다. 네, 이번 시즌 7골을 터뜨리고 있는 안승훈 선수인데 네. 아, 여기에서 바깥발을 사용하면서 빠른 템포로 슈팅을 시도해봤거든요. 하지만 그 선택이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빗나가는 결과로 초래가 됐습니다. 이동희 선수의 패스 타이밍이 너무나도 완벽했는데요. 이 최전방에 위치해 있는 이 안승훈 선수가 조금 더 내려와주면서 볼을 받아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충주시민! 균형이 무너집니다. 스코어는 1-0. 한 점 차 리드를 가져갑니다. 자, 역시나 이 충주는 측면이죠. 이 측면에서부터 과감한 크로스가 정확하게 전달이 됐고 네. 마지막 순간에 이 헤더 장면 정말 깔끔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균형이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아, 정말 충주시민은 이 선수들 그리고 벤치 당진 종합운동장을 찾아준 원정 팬들까지 축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정말 또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결과물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충주시민 축구단이고요. 네. 자, 지금도 계속해서 이 측면 쪽을 공략했던 충주가 결국에는 결과물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이승현 선수의 득점 같은데요. 네. 이승현 선수의 다이빙 헤더였고요. 지금도 이 러닝 점프였기 때문에 당진 수비진들 입장에서는 막아내는데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충주시민이 이제 이승현 선수가 왼발 킥 능력이 좋고 왼쪽에서의 크로스 그리고 코너킥, 프리킥 상황 완벽한 킥 능력으로 이제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겠지만 이승현 선수가 직접 득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즌 킥을 준비하는 김경현 왼발로 띄워줍니다. 헤딩!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김경현 선수의 킥 능력 오늘 경기도 역시나 빛이 나고 있고요. 네. 지금도 공격 가담에 성공했던 송주환 선수의 헤더까지 일단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송주환이 달려가면서 높게 뛰어서 한번 또 한번 빠른 스피드 여기서 속도 살리면서 하지만 볼은 멈췄습니다. 뺏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반대편 머리에 정확하지 못했던 이인규 선수의 헤더였습니다. 아, 지금도 이인규 선수가 연속해서 찬스를 맞았는데 네. 그 전에 이 교체에 들어온 최정원 선수의 저돌적인 돌파가 있었거든요. 아, 이 페인팅 동작이 너무나 좋았고 완벽하게 왼발이 배달이 됐는데 너무나 꺾어버렸네요. 못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분명 당진 시민에게도 기회는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당진은 한 골이면 되거든요. 자, 크로스 헤딩! 골! 다시 한번 균형을 맞추는 양 팀의 경기입니다. 와, 지금도 완벽하게 프리킥이 올라갔고요. 방향만 돌려놓는 헤더로 또 김은도 골키퍼 손 쓸 수 없는 구성으로 빨려 들어가는 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네. 이 경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인규 선수 초반에 수비적인 역할을 부여받았다면은 후반 들어서 완전히 공격수로 전환을 하고 나서 이렇게 또 슈팅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아, 끝까지 또 집중력을 가졌던 당진의 승리입니다. 이인규 역시나 앞서 본인 스스로 놓쳤던 그런 장면들에 있어서 부담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 그 부담감 이겨내고 득점을 넣은 뒤에 너무나 흥분한 상황 그리고 기쁜 상황과 함께 유니폼을 벗고 네, 그렇죠. 홈팬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저 상황에서 저 열기 속에서 유니폼 안 벗고 어떻게 배깁니까? 네, 네, 그 열정을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 완벽하게 머리를 돌려놓고 정말 감각적인 헤더였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경고카드를 받게 됐거든요. 이인규 선수가 자, 양팀 모두 현재 경고카드를 받은 선수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충주시민에는 김은도까지 밸런스를 깨면서까지 교체 투입을 했거든요. 네. 자, 박스 안에서 김은도! 아, 지금 김은도가 팀을 구해냈던 장면입니다. 네. 자, 팀원도입니다. 이 장면이었는데요. 여기서 헤딩 떨고 났고요. 지경득이 달려가는 과정에서 자, 마지막 김은도의 커버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죠. 이 경기 정말 양팀 선수들이 마지막 경기라 생각하고 뛰고 있어요. 네. 이광재 안쪽 짧게 원투 패스 이광재 그리고 왼쪽 최지혁 앞으로 밀어줍니다. 좋은데요. 반대편 혼자 사과 있어요. 여기서 하는데요. 선수들이 몸을 던지면서 결국 마지막에 전수영 골키퍼가 볼을 잡아냅니다. 자, 지금 중앙 쪽에서 굉장히 침착한 공격 작업을 보여줬던 충주였는데 네. 아, 여기서 마지막 컷백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정말 저희도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산소호흡기 달아야겠는데요. 자, 오른쪽으로 연결됩니다. 크로스가 한 차례 올라왔는데 계속해서 공격을 진행합니다. 박스 안에서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지금도 전방 압박 끊어내고 난 다음에 곧바로 슈팅까지 연결을 해봤던 당진이었는데요. 네. 충주가 확실히 마음이 급해요. 지금도 접어놓고 자, 있어요. 아크 정면 뒤쪽으로 내줍니다. 러빙 패스 박스 안에서 그대로 김은동 골키퍼 또 한 번 이 슛을 막아냅니다. 자, 지금은 충주가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뒤쪽에서 수비 위치를 잘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야 돼요. 지금도 뒤에 돌아 들어가는 지경 등을 완전히 놓쳤거든요. 네. 충주 시민에게는 정말 매 순간이 소중한 기회. 머리에 맞고 뛰죠. 이쪽에서 넘어졌는데요. 네, 여기서 이슬 울리지 않았습니다. 네, PK는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양팀 선수들 과하게 부딪히는데요. 지금 선수들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중요한 경기이긴 합니다만 지금 송주환 선수가 감정을 좀 가라앉힐 필요가 있고요. 자, 지금 앞선 장면에서 이 최지혁 선수가 박스 안쪽에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양팀 선수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제 판정과 더불어서 선수들이 이제 주심에게 어필을 하다가 이 감정의 씨앗이 선수들에게 향했고요. 지금 최지혁 선수가 이 장면과 관련해서 퇴장 카드를 받게 됐습니다. 아,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앞선 장면에서 일단은 최지혁 선수가 결국 퇴장을 받았고요. 네.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충주입니다. 선수들이 보여준 열정,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에너지. 지금 송주환에게도 퇴장 카드가 나오네요. 자, 사실 앞선 장면에서 이 경합이 붙었던 선수는 최지혁과 최정훈 선수였거든요. 한 차례 끊기는 했습니다만 뒤쪽에서 크로스가 또 한번 높게 옵니다. 박스 안에서 공격골! 잡아내는 전수혁 골키퍼. 자, 이렇게 안쪽에서 롱볼을 위주로 공격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경기가 끝나고 맙니다. 네, 이렇게 양팀의 경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당진시민축구단과 그리고 충주시민축구단의 K3리그를 향한 승격 플레이오프 최종 스코어 1대1. 양팀의 경기는 결국 무승부. 그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당진시민이 K3리그로 올라갈 기회를 잡았습니다. 네. 한상민 감독님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한상민 감독님, 소고기 한번 사주십시오.